혹시라도 풀리고 싶은 애들한테 조언 아닌 조언을 내가 해주자면은 그 얘기 좀 할게. 나 복귀했다고 해서 침 흘리는 애들 있어. 어? 그럼 나도. 근데 그 니네랑 나랑은 결이 달라. 니네는 진짜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니네 영정당하고 나서 그 뒤에 행보가 중요한 거야. 아프리카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만데 무리수를 두어서 문제 있어 보이는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영정을 풀어줄까 과연? 좀 솔직히 기가 차. 난 내 입장에선 그래. 왜냐면은 자기 관리를 안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. 그 이후의 모습이 잠수를 타고 있던 것도 아니고 영정당하고 나서 다른 데서도 다 사고치고 다니고 그 지랄 해놓고 나서는 영정을 풀어달라는 그것도 나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. 좀 웃겨 나는 진짜. 왜 그러는지 분명히 나는 또 영정당한다고 생각해. 방송의 그 소중함 같은 거를 좀 느껴야 된다고 봐. 자기 나름대로 그 수위도 있고 그런 걸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영정 풀어달라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. 내 생각은 그래. 나랑 좀 안 비볐으면 좋겠어. 그런 쪽으로는. 노통령 코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맞아, 우리 코트 형은 식단 조절 빼고 다 지킨 것 같아. 그래, 식단 조절 빼곤 내가 다 지키긴 했다. 코코카카.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팁을 주자면 사과하는 태도가 중요해. 나는 유튜브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하기에 앞서라고 영상을 찍어갖고 올려서 그걸 몇 명이 보건 말건 그렇게 하고 나는 시작을 했단 말이야. 보여줄게. 안녕하세요. BJ 노래하는 코트가 아닌 노래하는 코트입니다. 요때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였고 요때는 내가 한 달에 300만원만 벌어도 나는 이거 계속 해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시작을 했을 때였어. 이때가 이때 정말 눈물 나던 세월이야. 이때는 정말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제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. 저를 기존에 아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 불찰로 인해서 많은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고 또 상처를 드리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짧게 방송을 했던 지금까지의 일들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. 앞으로 좀 달라진 모습, 새로운 모습,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, 저를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. 요 영상을 기점으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.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나 풀렸다 그래가지고 풀어달라고 하는 거는 좀 진짜 양심 없다고 본다 나는. 진정 어린 사과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냥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. 이런 거 없이는 풀리기가 힘들 거라고 봐 나는. 나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. 그냥 양심에 찔려서 그런 거야. 양심에 찔려서. 양심. 형나와 대부분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열. 너 때문에 내가 자꾸 말 못하잖아. 미친. 너 블랙 채널까 내가? 이상한 새끼네 저거. 계속 쏴라. 네 알아서 해. 얘도 줄여버릴게. 막 짜증나게 하고 있어. 줄여줄게.